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인가? 오랜만에 먹방! 네, 어떤 음식을 먹을 거냐면은 최근에 달리는 댓글들 중에 편의점 음식을 먹방을 해달라는 요청이 꽤 많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채널에 먹방들, 음식들 정말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데 편의점 음식은 또 해본 적이 없네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편씩 편의점 3사 음식 먹방! JJ의 편의점 음식 첫 번째 먹방! 바로 CU 편의점 음식 먹방입니다. JJ TV 구독 플리즈. 이렇게 많은 종류의 가지각색의 음식들이 있는데 이 음식들을 오늘 다 먹을 거냐?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냥 이렇게 맛있게 그냥 맛보면서 남겨두고 또 나중에 또 먹으면 되니까요, 그쵸? 첫 번째 음식입니다. 에피타이저로 아주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. 퀴노아 바질 미니 샐러드. 이거는 이제 닭가슴살 같거든요. 뭐가 많이 뿌려져 있어요. 이게 퀴노아 바질 샐러드라 그래가지고 뭐 바질이랑 뭐 그런 이것저것 향신료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양상추랑 양배추랑 이것저것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에다가 클래식 발사믹 드레싱. 네, 발사믹. 이 발사믹 소스를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피타이저는 아주 좋아요. 제가 또 요즘에 또 운동하면서 관리를 조금씩은 하고 있으니까 딱 샐러드를 딱 먹어주면은 딱 좋을 것 같은. 이렇게 해서 발사믹 소스 섞어주고 또 야채랑 닭가슴살 이렇게 같이 딱 해서 와우! 제가 어제 이거 들어오자마자 가서 사온 거라 굉장히 신선하고 아삭아삭하고 맛있네. 발사믹 소스의 시큼함이 딱 들어오면서 닭가슴살도 얇게 썰어놔가지고 되게 먹는데 퍽퍽하지 않고 채소들도 신선하고 하니까 다 어우러져서 존맛탱. 야, 이거 먹고 살 빼려면 맨날 먹겠다. 에피타이저로 아주 훌륭했습니다. 맛있었어. 다음 음식들은 종류가 좀 많네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조리를 해와야 될 것 같아요. 출발! 아,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대게 그라탕. 이렇게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오, 옥수수도 보이고 뭐 당근도 보이고 그쵸? 게살 찢어놓은 것도 조금 보이고 하네요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. 이거 치즈가 굳기 전에 먹어야 돼서. 와, 되게 크리미하고 고소하고 담백해요. 약간 맛이 그 고로케 안에 들어있는 거 빵 빼고 그 안에 것만 먹는 느낌인데 그 치즈까지 있어서 고소하면서 쫄깃한 맛까지 딱 들어오. 아, 맛있다. 고소한 좀 마요네즈의 향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당근이랑 옥수수, 양파, 뭐 야채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 되게 막 잘 씹혀주거든요. 또 대게는 또 말랑말랑하잖아요. 많은 식감과 느끼함과 고소함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, 저는 느끼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다 치즈가 들어와서 한몫 합니다. 또 아유 괜찮아요. 자,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 이게 면사리가 칼국수 사리가 아니고 우동 사리예요. 근데 한번 어우 팽팽해. 쫄깃해. 아유, 김치 먹어줘야겠다. 김치 딱 해서.
되게 시원한 칼국수 맛이 나는 우동 같은 느낌. 면이 우동탈이라서 완전히 막 칼국수 느낌은 아닌데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. 우동의 탱글탱글한 면에다가 국물도 살짝 우동 느낌이 나는데 약간 좀 멸치 냄새가 좀 나가지고 칼국수 느낌이 요만큼은 난다. 근데 애매하게 오묘하게 먹을만한 맛있는 맛이다. 요런 파나 건더기도 꽤 큼직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먹으면서 좀 씹히는 맛도 나요. 다 먹었네. 속초 홍게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처음에 조리하려고 꺼냈을 때 스프가 가루 그리고 액상 두 개가 있었거든요. 왜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먹어보면은 좀 아 그래서 두 개를 넣었구나 싶으려나? 면은 그냥 라면인데 국물 먹어볼게요. 오징어 짬뽕 같아요. 굉장히 오징어 짬뽕이랑 그냥 맛이 흡사하고 더 이상 다르게 리뷰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요렇게 속초 홍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게살 스프가 있다는 건데 요게 게살 맛이 나네요. 요거 하나 다르고 맛은 오징어 짬뽕. 그래도 라면은 맛있어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건 소시지 핫 케이준 핫도그. 좋아. 스모키한 향이 나면서 달달하고 매콤한 그 케이준 핫소스 딱 폭립 소스 비슷해요. 그러면서 약간 좀 더 매콤함이 있는데 아 이거 핫도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탱글탱글하게 터지는 소세지와 매콤함과 그 야채들만 아삭아삭 씹혀주고 요 겉에 빵 요 아하 약간 더 느끼하게 먹어볼까요? 요 크림크림 타르타르한 요 그라탕을 딱 올려가지고 또그는 그라탕에 찍어 먹자. 이거 맛있어. 요렇게 해서 자 이제 밥을 먹어볼 시간입니다. 삼겹구이 정식 가격은 4,500원. 요즘 도시락이 싸진 않네요. 맨 위에 있는 요게 삼겹구이겠죠? 요거부터 한번 또 그냥 양념갈비 구워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? 여러분들 왜 자주 드시는 거 불고기 양념 거기다가 고기 졸여가지고 그냥 구운 뭐 그 맛이에요. 자 그리고 햄이랑 어묵 그리고 아까 라면 먹으면서 먹었지만 볶은 김치. 확실히 도시락은 라면 국물이랑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. 맨밥 딱 한번 먹고 면이랑 같이 딱 해서 그리고 반찬 한번 집어먹고 또 맨밥을 먹었는데 목이 맥혀서 편의점 도시락은 이 맛이죠. 라면 하나 딱 옆에 놓고 먹는 거. 이게 편의점 도시락은 항상 느낀 게 먹다 보면 반찬이 한두 개가 남아요. 제가 밥을 많이 먹고 반찬을 적게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주먹밥 불고기 전주 비빔 볼 주먹밥이랍니다. 요거를 또 하나 넣어요.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냥 이렇게 맛있게 그냥 맛 보면서 요거를 딱 넣어요. 얘를 어떻게? 으깨버려. 부셔버려 그냥. 다른 반찬 뭐 계란 이런 거 딱 올려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또 목이 막혀. 어떡해? 콩나물 국물
이게 고추장 양념이 은근히 이거 그라탕 이렇게 딱 해서 위에 올려 먹어도 이거 그라탕이랑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. 양념 비빔밥 자체가 같이 해서 이걸 하지 마세요. 아니에요. 먹다 보니까 또 다 먹었네요. 디저트! 일본 머킷 리스트 띵작 시리즈네요. 네, 모찌모찌롤 그린티 오리지널 모찌롤 플레인. 자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쫀득쫀득한가요? 이거 겉에는 카스테라처럼 되게 촉촉하게 생겼고 안에 크림 있는 뭐 그거 같은데 카스테라 안에 생크림 들어있어요. 녹차 모찌롤. 이게 모찌면은 좀 쫀득쫀득해갖고 떡같이 그런 거 아닌가? 요거는 근데 좀 떡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? 카스테라처럼 폭신폭신한 빵에다가 안에 얇게 떡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녹차맛 크림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앙꼬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운데 생크림. 와, 미쳤다. 요거네. 달콤하면서 폭신폭신하고 쫀득쫀득해요. 맛있어. 처음에는 그냥 하나씩만 집어먹고 맛만 하고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다 먹었네. 네,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JJ의 편의점 음식 먹방 제1편 CU 편의점 음식과 함께 해봤습니다. 요즘에는 편의점의 음식들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이것만 먹고 한 365일 살라 그래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건강에는 안 좋겠지만 아무튼 배가 고픈데 정말 뭐 만들어 먹기 귀찮고 또 배달 기다리기 싫고 그럴 때 이제 편의점 음식을 한 번씩 경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 또 다른 편의점 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. We'll be right back.